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응급의학과 소속의 이수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대 안산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처치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심전지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119를 타고 이제 내원을 하게 되는데, 흉부 압박은 계속 지속 중인 상태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환자가 도착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흉부 압박을 다시 이어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산소를 투여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들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심전도를 분석을 해서 이것이 재세동에 필요한 심전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세동을 시행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흉부 압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재세동을 하는 것을 마치 번갈아가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번갈아가면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흉부 압박은 심장이 다시 뛰기 전까지는 최대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흉부 압박이고요. 그리고 재세동을 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재세동을 하는 그 순간, 이렇게 두 순간에만 흉부 압박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흉부 압박을 지속을 하면서 심전도를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일부 제한되어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임상에서 혹은 병원 전 단계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런 노이즈가 섞일 수 있는 흉부 압박이라는 행위 자체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흉부 압박을 또 중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이제 재세동을 할때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전기 충격을 주는 행위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는 의료진들이 감전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순간에 또 불가피하게 심폐소생술을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 순간에 심폐소생술은 최대한 중단이 되면 안 되지만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줄 탈퇴됐습니다. 떨어져. 자, 슛. 의학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뭐 차지해라, 샥해라, 뭐 이런 거 실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드라마와 이제 현실에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드라마에서는 심정지가 있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되게 좀 다이나믹하니까, 실제로는 재세동을 하면 안 되는 환자들한테도 재세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좀 보이게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저희도 흥분을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흥분하면 심폐소생술을 원활하게 하기가 힘들고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조금 침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200줄 뭐 충전해 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니 몇 줄을 충전해 달라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재세동을 하는 전기를 충격하는 그 순간에 아무래도 의료진이 감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바로 막 쇼크 뭐 이렇게는 잘 하지 않고, 주위에 이제 환자한테 접촉하고 있는 의료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몇 초 정도 있고, 그러고 나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재세동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드라마와는 좀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 심전도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렇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그렇게 측정되는 심전도를 전부 다 저장을 지난 한 2에서 한 3년 동안 계속 저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심전도의 데이터를 일정 부분 잘라서 인공지능한테 이 심전도는 재세동을 했던 심전도야, 이 심전도는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심전도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저희가 총 2,000개 조금 안 되는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환자분들이 한
150분 정도로부터 얻은 한 2,000개 정도 조금 안 되는 심전도를 인공지능에게 직접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일부의 데이터는 학습을 시키는 데 사용이 된 거고, 일부의 데이터는 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이제 얼마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후향적으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 환자가 어떤 처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정답값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값에 매칭되는 어떤 그 ECG 데이터들, 심전도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환자분들한테 수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하신 분이 더 적고 정상인 분들이 더 많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강제로 늘릴 수 있게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 그 후에 저희도 이제 보통 인공지능 모델이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뭐 챗GPT 뭐 이런 뭐 많이 들으시는 뭐 합성고 신경 막 CN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를 적용을 시켜보고 학습을 시켜보면서 어떤 모델들이 최적일 것인가, 어떤 모델들이 좋은 성능의 모델인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가장 좋은 성능으로 이 응급환자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 모델로 저희가 최종 결과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이제 뭐 병원 밖에서든 병원 안에서든 대략 한 2분 정도를 주기로 심전도를 계속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세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폐소생술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병원 밖에서처럼 심전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분을 채 기다리지 않고서도 재세동이 필요한 리듬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먼저 모니터링이 된다면 먼저 재세동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좀 상상해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응급실에서 응급한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중증 응급인 분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심장이 멈춘 심정지 환자분들, 폐혈증 환자, 이제 이런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잘 소생시키고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그런 과정에 정수민 교수님하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했던,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판단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응급의학과 의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확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분류 성능이 높은 걸 만들려면 데이터가 많이 수집돼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는 안산, 고대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고대 병원과도 협력해서 좀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신뢰성 있고 좀 더 뛰어난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